남녀노소, 세대를 아우르며 다채로운 디지털 체험을 할 수 있는 미래의 복합 문화 공간이 서울 중구의 한 복지관에 들어섰습니다.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건강 관련 검사부터 놀이를 통한 학습까지 가능한 곳인데요. 정유정 기자가 소개합니다. 최근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사회복지관의 프로그램이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지난 14일 중림종합사회복지관은 미래복합문화공간인 놀라운드 개소를 기념해 다양한 디지털 행사를 마련했습니다. 놀라운드는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다양한 세대가 이용할 수 있는 디지털 체험 공간입니다. 놀라운드 이름도 참 잘 지었는데 한번 들으면 금방 잊어버리지 않고 바로 기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르신들에게 디지털 돌봄 체험 서비스는 마음 심리 검사, 건강 검사뿐만 아니라 말동무도 되어주어 인기입니다. 알고 싶고 잘 알고 내 치아도 내 이빨이고 눈도 뭐 괜찮다고 다 만족해요. 행사에 참여한 아이들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미니 로봇 축구, 활쏘기, 드론 조종 등 AR과 VR을 통한 체험 놀이에 푹 빠졌습니다. 중림종합사회복지관 이혜경 관장은 앞으로 모든 세대가 소외받지 않는 디지털 혜택을 제공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아동을 대상으로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을 할 거고요. 또 청소년, 성인 대상의 그 디지털 프로그램도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체험 공간으로 다양하게 IT를 활용한 스마트한 체험 프로그램으로 원어민 교육부터 시작해서 그다음 대관, 그리고 거기서 이용하는 AI 기기를 활용한 체험 공간, 그래서 다양한 것들을 준비했으니까요. 한편 이날 놀라운드 개소식을 기념해 열린 위플레이 강연과 먹거리 존, 다양한 체험 부스 등으로 많은 주민이 참여했습니다. 복지TV 뉴스 정유정입니다.